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찾아온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업무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신년에 달라진 도정시책 등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업무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도산하 27개 실구권을 8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 13일부터 3일간 개최됐으며 도민들에게 분야별 도정 방향과 세부 사업 등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업무보고회 이외에도 도민의 관심도가 높고 실생활에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유튜브와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